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풍선이랑 치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치약과 풍선으로 오늘 한가득 빵 터지는 거품 대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날 치약과 칫솔로 이렇게 양치를 하잖아요. 하다가 이 거품이 입안에 한가득 생기면 이제 거품을 막 뱉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풍선 안에 물과 치약을 넣고 막 흔들어서 빵 발사하면은 거품 대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풍선 안에 치약과 물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 자, 일단 치약을 짜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치약을 한가득 넣어 보겠습니다. 오, 방금 끼는 줄 알았어. 자, 치약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풍선 안에 치약이 한가득 들어갔어요. 오, 한가득 들어갔어. 진짜 한가득 들어갔어. 자, 됐어, 됐어. 그럼 이제 이 안에 물을 넣어야겠지? 자, 물을 넣어 볼게요. 오, 물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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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자, 됐어, 됐어, 됐어. 아, 좀 더 아까, 좀 더 아까. 어, 터진 거, 터진 거 아니야? 자, 됐어, 됐어. 자, 나와라. 오, 오! 자, 이제 이거 흔들면 돼. 자, 흔든다, 흔든다. 자. 자, 이거 많이 흔들어야 돼. 맞죠? 입안에서, 양치를 보통 한 3분 정도 하니까 3분 흔들어야 되는데, 3분 흔들고 너무 힘들어. 한 30초만 들게요. 이거 거품 대포 진짜 나오면 대박인데. 자, 준비하시고. 자, 됐어, 됐어. 자, 이제 가볼게요. 자, 됐어, 됐어. 오, 깜짝이야. 있어. 오, 깜짝이야. 오, 나무네. 아, 깜짝이야. 자, 간다. 이거 그냥 물인데. 뭐예요? 물이잖아, 이거. 그냥 물이야, 물. 오. 그냥 물이야, 물. 치약이 다 안 됐다. 치약 너무 많이 넣었나봐. 이번에는 치약 양을 줄일 건데 이 안에 물을 넣으면 물이 또 한가득 차버려요. 입안에서 양치를 할 때 물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치약을 조금만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됐어 됐어 요 정도만 딱 넣고 원래처럼 물도 좀 넣어주고 허팝이 바람을 불게요. 아!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흔들게요. 자, 이 안에 물 조금이랑 치약 조금 있어요. 자, 이렇게 흔들면 이제 거품이 한가득 생길 거야. 자, 오, 뭔가 거품 생기는 것 같은데. 오, 됐어, 됐어. 야, 야. 뭔가 진짜 거품 생기는 느낌이 약간 생크림 생기는 느낌이랄까? 자, 오,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자, 자, 여러분들 갑니다, 갑니다. 거품 대포, 거품 대포. 조준하시고. 자, 3, 2, 1, 발사! 오! 대박, 대박, 대박! 여러분들, 대박, 대박. 거품 대포 손이랑 막 다 묻었어, 다 묻었어. 진짜 짱, 짱, 짱.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허팝이 궁금해서 했다가 대박, 대박, 대박. 이 정도의 거품이 한순간에 팍 일어나는 거는 진짜 코끼리 치약 실험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화학용품이고 과학용품들이다 보니까 일상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하면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치약을 조금만 넣어야 돼요. 치약이 물에 다 녹아야 되니까 치약을 조금만 요 정도 요 정도 됐어 됐어. 한 치약 양치질 3번 정도 할 정도. 풍선에 물은 조금만 넣어야 돼요. 자, 요 정도 요 정도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허팝이 바람을 넣어줘야 돼요. 이때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게 허팝 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흔들어 줍시다. 이야! 자, 거품아 일어나라, 거품아 일어나라, 거품아 일어나라. 자, 진짜 코끼리 치약 실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거품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자, 오, 이제 흔들어도 물소리가 안 나. 그렇다는 거는 이 안에 이제 거품이 한가득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아, 무섭다 무섭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진짜. 자, 멀리 멀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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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자, 간다. 3, 2, 1, 발사! 우와! 대박. 오늘 실험 대성공.
오늘은 허팝이 풍선과 치약으로 초거대 거품 대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진짜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허팝의 코끼리 치약 실험 라이벌이 생겼어요. 오, 굉장한 녀석이야. 그럼 다음에 이걸로 한번 초거대로 한번 해볼까 말까 여러분들의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안녕.